에스프레소 기계를 이용해 커피를 만드는 영상입니다. 볼륨을 높이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시신경 손상이 와서 한 4년 전에 눈이 안 좋아지게 됐어요. 보이는 거는 다 보이는데요. 번져 보이는 수채화처럼 조금 또렷이 안 보이고 약간 안개 낀것 같이 보이는 정도. 바리스타 황은별입니다. 손님들과 우선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서비스직이 저하고는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눈이 그 공간에 적응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위치 바뀌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양 조절이 가끔 어려울 때도 있다 보니까 조금 흘리거나 정확히 담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만의 감을 만들게 돼요. 몇번 세가면서 담는 경우도 있고요. 뜨거운 거, 스팀 이런 걸 대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높낮이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손을 대고 손으로 위아래를 조절하게 된다던가 그렇게 하게 되는 것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가끔 이제 언행이나 실수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가리키시거나 하면은 저희가 잘 모르면 안 보이냐고, 왜 모르냐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해요. 시각장애라는 게 생기고 나서 사실 그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병원 입퇴원을 자주 하다 보니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이래서 우울증도 오고 약 부작용 때문에 대인기피증 이런 것도 오고 했었는데 집에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진짜 한심한 거예요, 어느 날.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뭔가 하게 되고 했던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들의 강점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집중력? 더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혼자 스스로 캐우치고 노하우를 쌓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요. 바리스타가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혀주긴 했어요. 근데 뭐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안마를 해야 된다 이런 선입견들이나 편견이 많이 있는데 장애를 갖게 되다 보니까 그 한계를 깨고 싶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될줄 몰랐던 것만큼 똑같은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뭔가 도와주려 하기보단 그냥 옆에서 지그시 지켜만 주는 것도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힘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지?가 아니라 화이팅이라는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손님들한테 커피 맛있네요 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욕심입니다.